각이다. 뭐가? MT가. 이 시간에? 아니 지금 말고 우리 2학년 되기 전에 한번 가야지. 개좋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다가. 와 근데 소름이다. 우리 곧 있으면 후배 생기는 거야? 아 영원히 1학년이었으면 좋겠다. 야 선배들이 그러는데 2학년 되면 스펙 쌓고 전공 선택하느라 풀풀이 흩어진대. 진짜. 아 내년이면 이과방도 1학년들이 차지하겠지. 아 안돼. 얘들아 우리는 1학년 들어와도 우리가 맨날 여기서 나부터 칠판거리가 앉아있다. 정수라 벌써 꼰대야. 그럼 수강 신청할 때쯤에 다들 모여서 MT 가자. 오케이 콜. 너네 진짜 꽃각이다. 응 당연하지. 재밌냐? 뭐 재밌어. 아 시트가 좀 딱딱하네. 아이 가만 있어. 가자. 딱딱딱딱. 가운데가 비는데? 이따 장본것들도 쓸어야 되니까 여기 앉아봐. 여기? 어 내가 여행 가는 기념으로 사진 찍어줄게. 자 찍는다. 자 하나 둘. 아 고기를 너무 많이 샀나? 왜? 아니 수레비에 안주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뭐 그런 걸 걱정해. 너 뭐 어디 죽으러 가냐? 하이. 야, 렌터카 기깔난다. 아, 형이 플렉스 좀 했지. 얼마나? 보러 가? 이야, 준기 면허 언제 땄대? 나? 한 달 전에. 우리가 타면 죽는 거 아니야? 아, 베스트 드라이버 무시해? 어. 타. 가자. 아. 왜 이렇게 못해? 네 거 풀어 너무 어려워. 줘봐. 이게 전문가용이라 조금만 손 떨어도 바로 눈 찝혀.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응. 아 씨 배고파. 짱! 라면 아직 멀었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러게 내가 스팸 먼저 넣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할 소리네. 누가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랬나? 라면 아직 안 됐어? 아이쿠. 아니 끓지가 않아. 이게 전기가 조금 약한가 봐.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버너도 사오라고 할까? 어차피 차 막혀서 한 시간 넘게 걸린대. 자 와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빠도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다. 어 이거 뭐예요? 고기? 그냥 버너만족이 좀 뭐해서. 선배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도 친구들이랑 놀러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오빠도 여기까지 왔는데 쪼인고? 어 라면 먹고. 안돼 라면 에바야. 친구가 기다려서 바로 가봐야 돼. 아쉽다. 다음에 오빠도 같이 껴서 놀아요. 그래 재밌게들 놀아. 안녕히 계세요.
바로 라면 기기? 라면? 응. 이거 완전 기름 덩어리인데. 고기 왔으니까 고기부터 깔자. 그래, 라면은 그냥 버려. 안 돼. 이거 먹으면 무조건 고혈압이야. 한 주만 물 받을 때부터 막을걸. 아니, 난 세 개만 끓이는 줄 알았지. 야, 우리 네 명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원 해가지고 다섯 개 끓이는 거 공식인 거 몰라? 이거 버려, 고기 먹어. 예, 고기. 불닭볶음면 아직 있는데 다시 끓여볼까? 그래, 고기만 먹으면 부족해. 야, 불닭볶음면 여기 있는데? 아니, 나 술 가지러 가는 건데. 효주야, 그렇게 뒤에서 놀래키지 말라니까. 아, 까비. 역사 찍고 싶었는데. 애들 고기 사주고 왔어? 응. 나 1학년 때 생각나더라. 아, 1학년 MT가 진짜 제일 쓸데없는 것 같아. 거기서 어차피 또 찢어질 건데 그걸 왜 가나 몰라. 그래도 1학년 때가 제일 재밌지. 그런가? 1학년. 1학년. 재밌지도 않나? 배부르다. 뭔가 조금 아쉽지 않니? 응. 이씨. 쩡뚱, 너네가 라면 망쳐서 다 버렸잖아. 저기요, 남탓 할 거면 이미 끓이시지 그랬어요. 근처에 편의점 있던데 소화도 시킬 겸 나갔다 오자. 콜, 어차피 우리 술도 다 떨어졌잖아. 아, 나도. 야, 벽에 추워. 아, 찬바람 쐬니까 더 취한다. 유민아 취했네. 도망쳐. 아, 취했네. 도망쳐. 안녕. 너네도 놀러 왔어? 하이. 우리 캠핑. 아, 캠핑 좋지. 재밌게 놀아. 어. 아, 이제 진짜 2학년이네. 좋은 시절 다 갔다. 1년 동안 뭐 했냐? 청춘 만화에선 주인공도 다 성장하던데. 야, 라면도 못 끓이는데 뭔 성장이야. 돌이켜보면 술밖에 안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2학년 된다는 거? 근데 불멍 이렇게 화끈한 거냐? 아니, 화영이요. 정이 잠 안 와? 아니, 더워서. 와, 근데 얘는 진짜 잘 잔다. 그니까 나는 자는 곳밖에 못 자겠다는데. 와,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겠지? 해피엔딩?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잖아. 졸업까지도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별일 없으시다는 분이 아까 슬아 만났을 때 그렇게 쌩깠어요? 눈인사는 했다모. 해피엔딩이라기보단 우리의 1학년이 좀 찝찝하게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닌가 싶다.
그래. 따지자면 그런 거지 뭐. 고생했어. 안녕. 네. 2학년 되고 볼까? 바이바이. 간다. 대장 잘하고. 다음. 대장. 안녕.